안녕하세요. 미카오 심리 상담입니다. 일본의 헤이안 시대는 10세기 전후 약 400년간으로 쇼군의 등장 전에 천황이 헤이안교에서 실질적인 통치자 노릇을 했던 시기로 쇼군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발해와 신라가 대치하던 시기에서 고려시대 중기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는 일본의 예술과 문화의 황금기였고 특히 거대 사찰이 귀족과 황실의 지원을 받아 불교 문화를 활짝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져 승병을 거느린 사찰들의 횡포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궁중을 중심으로 화려한 귀족 문화가 발달했으며 아름다움과 우아함, 그리고 패션이 중요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인 소리를 들으려면 하얀 얼굴, 도톰하고 작은 입술, 작은 눈, 얇은 코, 그리고 둥글고 볼그레한 볼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여성들은 곱게 빻은 쌀가루나 중국에서 수입된 염화순과 연백 알료가 들어간 하얀 분을 얼굴과 목에 발라 하얗게 칠하고 입술을 작고 붉게 그렸고 뺨을 붉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눈썹을 뽑고 이마 위쪽에 회색으로 아치형 눈썹 모양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얼굴에 누런 치아보다 흑치가 더 어울린다고 여겼는지 치아를 까맣게 칠했습니다. 남녀 모두 그랬는데 오하구로의 시작이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여성의 아름다움에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긴 머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에 유행한 상류층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중앙에서 가르마를 타 꾸밈이나 장식물 없이 등 뒤로 바닥까지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길면 길수록 찬미의 대상이었습니다. 서민일수록 머리를 어깨, 언저리 정도까지 길렀고 출가하는 경우에도 잘라 남편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버렸음을 표시했습니다. 궁중이나 귀족 집안의 미혼 여성들은 머리를 최대한 길게 길렀고 때로 가발을 이용했습니다. 긴 머리와 관련하여 당시의 유명한 여류 작가 무라사키 시키부가 헤이안 귀족의 삶에 대해 쓴 겐지 이야기에 따르면 헤이안 남자들이 여자를 보거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해도 여자 외모 중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이 여자들의 긴 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숱이 많고 여자의 키보다 더긴 머리카락은 그들의 마음을 매료시켰습니다. 일본 여자들의 머리 스타일이 올림머리로 바뀐 것은 에도 시대 중기 이후입니다. 게다가 헤이안 시대는 일본이 중국의 관습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해도 당나라의 것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히라가나의 사용도 그렇지만 복식도 그중 하나인데 헤이안 중기 이전까지는 중국풍 옷을 입었으나 이후에는 일본 고유의 주니토에 같은 전통 복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주니토에는 헤이안 시대의 궁중 여성들과 귀부인들의 정장이자 예복이라고 할수 있으며 12겹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고 치마바지 비슷한 하카마 위에 8겹에서 25겹까지 첩첩이 껴있는 형태였는데 신분이 높을수록 겹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제일 겉옷은 무늬가 있는 공단으로 만들어졌고 한 겹씩 입을 때마다 매듭도 각각 묶어야 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약식 예복으로 겹수가 더 적은 코오치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습한 여름을 위한 하복도 있었고 나들이복도 있었습니다. 하복은 처음에는 4~5겹이었지만 이후에는 2~3겹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일종의 속옷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 코소대를 입지 않고 맨몸에 하카마를 입고 그 위에 홋옷을 걸쳤다고 합니다. 주니토에는 무게만 해도 15kg에서 20kg 정도였고 겹치는 부분의 색깔 배합이 여성의 패션 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헤이안 초기, 중기, 말기의 차기법이 좀 달랐는데 현재의 것은 헤이안 말기 것으로 10겹 안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상류층 여자들은 극도로 폐쇄된 삶을 살았고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해도 절이나 신사를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남편과 시종 외에는 함부로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가마 같은 것을 타지 않을 때에는 삼베로 만든 이런 형태의 원통형 발로 얼굴을 가리고 걷거나 말을 탔다고 합니다. 교토 의상 박물관에 있는 재현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헤이안 시대의 복잡한 여성 이복은 실용성을 중요시한 쇼군의 막부가 이어지면서 점차 간소화의 길을 걸었고 언급한 것처럼 주니토에는 현재 일본 황실에서 전통 의식을 할때 입는 것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